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사장 A씨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A씨는 손님 6명이서 고기 30인분을 시키면서 음료수 6병을 공짜로 달라고 하더라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전했는데요. 그는 음료수 서비스를 거절했더니 손님이 너무 야박하다며 핀잔을 줬다라며 한 병도 아니고 6병이나 서비스를 달라는데 제가 들어줘야 했나, 제가 잘못한 사안으로 보이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투표하기 기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A씨가 올린 투표하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약 91%가 야박하다라고 답했고 손님이 진상이다라고 답한 이들은 약 9%에 그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장사 소환이 아쉽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 업주는 팔 때 가격 말고 들여올 때 가격 합치면 6병은 고깃값 1인분도 안 되는데 서비스 할 만하지 않나라고 말해 공감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나중에 다시 또 올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게 맞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반면 서비스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장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며 손님들이 진상은 맞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업주는 서비스를 먼저 요청했다면 다른 곳에서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많이 먹는 타입이라면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서비스를 요청할 거기 때문에 음료 서비스로 그 고객을 단골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